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은 수도권에만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또 풀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독식 체제를 강화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한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교원과 장비만 확보되면 대학의 정원 규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는 소수에 불과해 규제 완화의 혜택은 결국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 분야에서도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하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교수노조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독식 체제와 지방 소멸 가속화로 인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철저히 실종돼 이제 절망의 지방시대가 되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어째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어찌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규와 한숨소리에는 귀를 닫는 것인가.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 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임기 초 추진,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 집행기구 설치 등 통합적 균형 발전 종합 대책 마련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초우 집중을 강력히 억제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책을 지속 가능한 계획적 관리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라.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국민의 절규와 호소의 귀를 열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